우리 심동구 제독님은 사느냐 죽느냐,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의 그 전선에서 싸우신 분입니다. 간첩이 도대체 뭔가? 아, 우리 심 제독님 한번 좀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예,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박상학, 북한 자유, 자유 북한 운동연합, 대표거든요. 박상학 대표도 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법적 행위를 한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했다는 거는 소위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죄, 이 형법상의 예적죄거든요. 그러니까 형량은 사형밖에 없답니다. 사형.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아마 대한민국 형법에서 제일 엄한 벌을 내리는 게 예적죄입니다.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이 항적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김여정이가 작년 6월 4일에 처음에 담화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전단 살포를 제재시킬 법이라도 만들어라. 이러니까 바로 그때부터 이게 착착착착 진행돼가지고 작년 연말에 대북전단 금지법이 제정이 되고요. 금년 3월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미 의회에서는 4월 15일날 대북전단 청문회까지 열렸단 말이에요.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라는 데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간이 배밖에 나온 거예요. 이 전단 범죄급을 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전략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대북 전단이 뭐냐 하면은요. 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 주장한 게그 트루스 프로젝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투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상륙작전 하지 않습니까? 상륙작전은 즉 지에다가 우리의 상륙군을 투사하는 거거든요. 투사해서 이제 역공을 펼치는 건데, 그다음에 미사일을 쏜다든가 포를 쏜다, 이게 전부 다 무력 투사의 소위 파워 프로젝션이라고 그래요. 파워 프로젝션. 근데 이거는 대북 전단 같은 거는 사실 투사라 이게 사실 파워, 그러니까 트루스 프로젝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북한이 반응을 보면 알수 있어요. 왜 풍선 날아가는 거 가지고 종이 쪼가리하고 기껏해야 물품 작전이라고 그러는데요. USB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초코파이라든가 이것도 보내잖아요. 그건 물품 작전이라고 그래요. 군사용으로. 그리고 전단 보내는 거를 군사용으로는 전단 작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왜 북한이 그렇게 민감하느냐? 거기에서 그 전략적 효과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단이 들어가면은 북한 체제 자체가 김정은 가짜 리더십에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전략적 용어로 전략적 중심이라 그래요. 근데 무게중자, 전략적 중심이라는 말은 그게 와해되면은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뭐냐면은 김정은 가짜 세습 독재 리더십입니다. 이건 완전 북한 주민들한테 솔방울을 가지고 수류탄을 만들었다는 등 이렇게 전부 우상해 놨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날조를 해가지고 리더십 자체를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엉터리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삐라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그동안 속았네? 김정은이가 김정은 장군이, 장군님이, 우리는 솔방울 가지고 수류탄을 만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내보다 못한 놈이네. 이거. 순 엉터리네. 완전 거짓말쟁이네. 우리를 속였네.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네. 우리한테 완전히 자유도 없이 이렇게, 진짜 노예 생활을 시켰네. 이렇게 각성하는 순간에 그 리더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김정은 리더십이 무너지면은 김정은도 세습 독재 체제도 와야 되고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전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저 2002년에서 2003년 2년간 그 합동참모본부에 초대 정보작전과장을 했습니다. 그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이라는 과장을 그 창설을 해서 제가 초대 과장을 했는데요. 그 안에 이 소위 전단 작전이라든가 물품 작전, 그다음에 사이버전, 뭐 전자전, 뭐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가요. 한 9개 기능이.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작년 10월 3일 한미 보수연합 때 KCPEC에서 그 제가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주제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왕코리아 네트워크라는 미국 그 시사지에 비고 요청이 와서 이 주제로 또 제가 저그 기고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미국도 많이 이 개념을 알고 있다고요. 이게 이 전단을 그왜 그렇게 기를 쓰고 북한은 막으려고 그러고 문재인 정권은 법을 만들어서 김정일 한반법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거를 왜 그렇게 금지시키는 그 이유가 그걸 그렇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문재인은 간첩 아닌가? 어? 저 사람이 간첩 아니고 어떻게 저런 그걸 말을 하지? 저렇게 저 정책을 추구를 하지? 이거는 간첩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문재인이라는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앞서서 여러분께서 간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저 대북 전단 금지법이 굉장히 핫 이슈인데 이거는 북한 노예 증거 방치법입니다. 방치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의해서 북한은 통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우리 영토고 헌법상. 그 헌법상 책무를 대통령이 앞서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저는요, 이 문제는, 야, 끝까지 이걸 저, 박상학 대표하고, 뭐, 같이 힘을 합치든지,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 주장을 펼치려고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 이거 대북 전단만 제가 주장하는 거는요, 북한 핵 문제가 저,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 정상회담하고 판문점 선언을 내면서, 1년 내에 북한 핵 폐기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는데, 완전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폐기는커녕 더 고도화되고 더 늘어났잖아요. 핵 위협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대북 전단을 비롯해서 대북 사실 투사. 사실만 알려줘도요, 북한 체제 무너져요. 그리고 이걸 하면요, 북한이 감당 못 해요. 그러니까 핵무기 가지고 체제를 지키려고 그랬는데, 최저 옹호 수단이잖아요. 북한이 핵무기 그렇게 기를 쓰고 개발하고, 고도화시키고 그 협박을 하는 것이 자기 그저 김정은 체제를 지키려는 게 핵무기만한 그 수단이 없거든. 왜냐면 재래식 무기는요 완전히 전면전 수행 능력을 저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북한은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워낙 그 노후화되고 가동률이 떨어지고 또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기름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못 시키고 이러니까 재래식 전쟁으로 가지고는 우리하고 맞붙어 싸울 때는 승산이 없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소위 비대칭 무기, 소위 그러니까 핵무기라든가 화학생물학 무기, 이걸 추종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의 핵무기인데, 이걸 가지고 효과를 계속 돈독히 봐주고, 오로지 그 몬스터는 나라가 어떻게 반인도 범죄 집단 수괴가, 아니, 세계 패권국,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요. 김정은이. 핵무기가 있으니까 그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를 자기들이 본 거예요. 근데 이 대북 전단을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공세적 대북 사실 투사를 하면은, 핵무기 가지고 자기 체제를 지키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먼저. 그래서 핵무기를, 폐기를 유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주장하는데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뭐핵 공포의 핵 균형을 유지, 여러 가지 핵 논리가 있는데
저는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대북 사실 투사만 제대로 해도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나아가서 북한을 자유화시키가지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맹시된 우리 북한 영토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통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 아닌가 이야기인데, 정말 그런 의혹을 받는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리고 간첩이라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그 다음에 톰 랜토스 지난번 미의회 청문회에서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스파이라는 말도 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청문회에서. 그것도 제시칼리라는 킨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그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게 사실이 아니든 사실이든 그 자체가 이미 공론화돼가지고 그러나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리고 간첩 같은 대통령을 뽑은 결과가 지금 나라가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이 꼴이. 예? 사분오열 돼가지고 말이죠. 그 세계 10위권에 근사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날 이 시즌이 됐냐, 이 말이야. 아까 봐저 4.3 사건 얘기도 녹음 여러 가지 이야기 놓았습니다만은, 어?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올림픽에서 말이죠. 통핵당 사건의 그 간첩을 해가지고 수십 년 형을 살다가 넣은 신용보기를 가장 존경한다는 말까지 놓습니까? 망조죠, 망조. 어?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월남 공산의 죽음인 그 숙의 호찌민을 또 존경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리고 자유월남이 폐망해가지고 공산에 대한 것을 희열을 느꼈다? 그 본인 그 운명이나 자서전에 그거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작자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겠는데요. 정말 다음 대통령 똑바로 뽑아야 됩니다. 예. 정말 신중하게 봐.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요. 그렇게 사상적으로 간첩으로까지 의심받는 대통령이 너무 대한민국 철단 나는 겁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린 국민 여러분께서 잘 보고,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또 국민의힘이든 또는 뭐 어떤 누구든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뭐 계속 매일이다시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여론조사 나오는 그 대통령 후보 노릇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낱마처럼 얽혀있는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완전히 복원시킬 만한 사람이 저는 안 보여요. 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오래 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5선, 6선, 뭐, 이런 정치인들이 우리한테 뭘 해줬습니까? 무슨 희망을 줬으며, 무슨 해서 자기들 그 정치적 기득권만 지키는데 해란이 됐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이에요. 희망 없어요. 차라리 참신한, 때묻지 않은,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국가 간에 투출하고, 대북 간에 투출하고, 진짜 국민들을 좀 제발 불안하지 않게, 예? 않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을 번영을 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야죠. 아니, 지금 무슨, 나폴레옹이 정치 경쟁이 많아서 프랑스를 재건시키고 말이죠. 반불 동맹을 전부 다 나폴레옹이 제압을 해가지고 프랑스의 전성기를 만들었습니까? 뭐, 나폴레옹이 정치가입니까? 육군대 출신이 맞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황제까지 됐지 않습니까? 물론 뭐 쿠데타를 했지만은 어떻게 당하네. 그리고 금년도 나폴레옹 탄신 200주년 해가지고 프랑스 대통령도 앵발리 때 그 저도 가봤는데요. 나폴레옹 무덤이 앵발리 때 있는데 그 군사 박물관에 그 참배하는 거 이름 놓았잖아요. 그만큼 정치 안 한 사람도 정말 전략적 사고를 할 줄 알고 올바른 그 식견을 가지고 작은 판단력으로 국가를 똑바로 사명으로 거꾸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국민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죠. 아, 문재인 같은 간첩으로까지 의심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다시 놓으면 대한민국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름을 제가 또 그분들 명의도 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거론되는 후보 중에요. 정말 대한민국을 일으켜서 다시 세울 만한 리더는 제 눈에는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없습니다. 예. 정말 국민들 눈을 부릅뜨고 다음 지도자감, 대통령감을 찾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우리 신동구 지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역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그 전투에서 적을 격침시키신 장군님의 시각은 좀 정말 신랄하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에서 탈출한 우리 동포들의 여러분들의 말씀 들어보면 특히 이해란 박사님 같은 분은 바로 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라는 행위가 지금 우리 신재동님 말씀한 대로 저들의 그 허를, 저들의 그 밑둥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결정적인 그런 공격인데 이거를 못하게 했으니 이거는 바로 그 문재인이가 바로 그 간첩이 돼도 12번 되어야 할 일이다. 아마 그런 주장을 하시고 이 대북 전단 금지를 하기 때문에 결국 자유우방으로부터 고립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런 박사님하고 저 점심 때 같이 있었는데요. 말씀인즉슨 대북 전단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대요. 그렇게 금지를 했는데도 북한의 그 항해도 하고 강원도 지역에 그 북한군 있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지금 완전 근데 동요가 엄청 심하답니다. 완전히 지금 그 전단을 막 계곡이나 산에 떨어진 길 주소 보고 계속 지금 각성이 된 거예요. 각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심지어는, 군 무장 봉기, 조짐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 일부 떨어지는 걸 보고도 그렇게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일에 예를 들면 말이죠. 이라크 전때 그랬거든요. 이라크 바그다드에 그 전단이 미군이 날린 저 삐라가 눈처럼 내렸다래, 눈처럼. 예. 그래서 이라크전이요. 제가 그 이라크전 분석을 해가지고 합참의장한테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규모 교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량 살상이라든가 파괴 없이 아주 빨리 그 조기에 종결됐어요. 이라크전이. 왜 그랬느냐? 이라크군이 그 전단을 보고 또는 정부작전 이야기,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이라크군 장군들한테 막 메시지를 막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후세인한테 너무 속았다. 등등 해서 전쟁이 개전되기 전에 이미 이라크군이요, 저항 의지가 말살됐답니다. 군이 그 작전하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방어를 하고, 반격을 하고, 뭐, 공세를 전환해서 하는데, 최종 그거는 진짜 저항하지 말살이에요. 적의 저항 의지가 말살되면은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왜? 저항을 안 하는데 뭐 총 쏘고 뭐 포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데 포한볼 총한볼 안 쏘고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북한군의 저항의지를 말살시킬 수 있다니까요. 이 그 트루스 프로젝션 대북 사실투사 전당 같은 게요. 그만큼 근데 신재동님 근데요. 그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일반 그 군인들이 저항의지가 그 의지를 상실을 해서 그 이라크가 그 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핵무기 같은 경우는 일반 군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김정은 이 최고위층의 그 의지에 따라서 그 쓰는 그 무기이기 때문에 이건 좀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트루스 프로젝션 그 사실을 투사하는 것이 그 북한의 그 비핵화를 그 앞당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좀 조금만 더그좀 알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그 출범 초기에 뭐그뭐 하행과 분노 등등하고 막 그냥 무력 시위를 엄청 했잖아요. 항모 전단이 뭐 3개나 막 동시에 전개되고 뭐 해가지고 대단했는데 북한이 완전히 쫄았죠. 왜? 잘못하면 뭐 정밀 타격해서 막 김정은 참수 작전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냥
김정은을 제거한다. 그런 걸, 그걸 공포를 준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이가 물리적으로 참수되고, 그, 뭐, 폭격을 받아가 죽는 그 전에, 북한 주민들에서 죽는다니까요. 이게, 저, 이게 대북, 그, 저, 사실 투사가 제대로 일어나면은, 왜? 북한 주민들이, 저, 김정은 장군이라는 놈이 우리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우리를 쌩고생을 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저놈을 그냥 죽이게 되기도 하면요. 봉기가 일어나요, 봉기가. 그래서 북한 주민에 의해서 미군의 그것도 폭격에서 죽는 게 아니고 북한 주민에서 돌맞아 죽든지 뭐 한다니까요. 그 공포가 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이 전단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핵을 빨리 버리라. 아니면 우리가 전단을 보내서 북한 주민들을 깨워서 당신을 북한 주민들 손으로 죽이겠다. 이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손에서 죽는 것보다는 네 비핵화를 해라 빨리 포기해서 살려달라 살려달라 항복하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트럼프 때도 그랬잖아요. 북한이 그러면 경제 지원해 주겠다. 핵 포기하는 게 딱 그저 선결이 되면은 경제 지원해 주가지고 완전 개혁 개방시키가지고 최소한 중국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완전 그, 저, 군사적으로 통합해서 자유 통일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급작하게 통일이 됐을 때는 상당히 우리 쪽에도 부담이 많잖아요. 너무 격차가 심해요. 한 40배 이상 차이 나는 국력 차이를 예산으로 지불해도 그게 한도가 있거든요. 우리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북한을 근접시켜서 동서독처럼 동서독이 통일될 때는 한 3대 1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국력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45대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상태는 굉장히 너무 그 급격한 변화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접시켜서 통일을 하는 게 제일 그 좋거든요. 그러면은 개혁개방 시켜가지고 김정은 뭐 살려주고 대신에 우리 말 똑바로 해라. 그리고 체제를 계속 이제 이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서 그냥 결과적으로 자유통일을 해서 합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수단이 저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이 대북 전단을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난번에 그 정성선 TV에 보게 되면은 박상학 씨가 그 일방적으로 그 정부의 그 금지를 무시하고 보냈던 그 대북 전단이 바로 그 평양 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그렇게 노발대발 그런 소식이 있는데 사실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동님의 말씀 들어보면은 이 대북 전단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참 어떤 면에서 핵폭탄보다도 무서운 김정은이를 그 무너뜨릴 수 있는 수단인가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역으로 이것을 금지시킨 행위라는 것은 얼마나 중체된 중대역죄에 해당하는가가 드러나는 것 같구만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